물만 사용해서 폐범퍼 페인트 도장을 방해합니다. 방리제, 용해제, 분리제, 제거제, 약품 개발해드립니다. IR&D 개발한 약품 레시피가 400가지 정도입니다. 모든 레시피를 판매합니다. 구독, 좋아요, 감사합니다. 1차로 연신을 하고 물만 사용해서 폐범퍼 페인트 도장을 방리합니다. 폐범퍼를 분쇄한 것으로 기존 약품에서 도장을 방리하고 색깔 분리기에서 분리를 한 분쇄품입니다. 즉, 도장 방리가 안 된 것만 고른 것이지요.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개발한 기계 넣고 물로만 방리를 하는 영상입니다. 저희가 특허를 낸 연신기에서 연신을 하고 샘플로 만든 기계에 분쇄한 범퍼를 넣고 교반을 하는 것입니다. 온도를 80도 정도에서 방리를 하는 것인데 아직 온도가 맞지 않네요. 조금 더 데워야 할 것 같네요. 온도 80도에서 1시간 정도 교반을 한 것인데 방리가 안 된 것이 아직은 좀 남아있는 것이 보이네요. 교반 시간을 좀 더 늘려야 할 것 같습니다. 기계에서 꺼낸 것인데 방리율이 약 80% 정도 된 것으로 보이네요. 다시 1시간 30분 정도 시간을 두고 방리를 해보겠습니다. 페인트 도장 방리기, 즉 교반기 속을 촬영한 영상으로 물은 안 보이지만 물만 넣고 교반하면서 도장을 방리하는 것입니다. 이 교반기 날개와 페인트가 방리되면 한 곳으로 모이게 한, 다시 말씀드리면 페인트 도장이 방리된 것과 방리하면서 떨어지는 가루를 포집해서 폐기물이 모이도록 한 것도 연구개발을 한 것입니다. 앞에서 말씀드린 교반기 속에서 교반을 하면서 생기는 범퍼 가루와 페인트 도장이 방리된 것을 포집한 것입니다. 보이는 것과 같이 미세한 가루입니다. 이것을 포집하는 것은 기존의 방리가 다 된 상태에서 모두 쏟아내서 세척을 하는데, 세척과에서 물이 너무 탁해지는 원인과 이 가루를 아래로 포집을 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는 폐단이 있어서 저희가 연구개발한 교반기는 일부를 먼저 포집하기 때문에 세척 과정에서의 물도 조금은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. 이렇게 교반기에서 미리 포집을 하기 때문에 세척 과정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. 전체의 50% 이상 포집이 가능합니다. 조금 더 연구하면 90% 이상 포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.
앞에서 보인 영상은 1시간 박리를 한 것이고 지금 이 영상은 1시간 30분을 교반한 것입니다. 확실히 페인트 박리가 잘 된 것이 확인됩니다. 세척을 하고 아직 마르지 않은 상태입니다. 뒤에는 마른 상태의 영상이 나옵니다. 세척을 더하고 말린 상태입니다. 보기에는 거의 99%의 박리가 된 것 같이 보이네요. 이렇게 화학약품을 사용하지 않고 연신을 하고 물로만 페인트 도장을 박리를 하니 완전 친환경 박리 기술이죠. 분쇄한 범퍼를 하나만 가지고 연신을 한 것으로 열을 주면서 나무젓가락으로 페인트 도장이 얼마나 잘 박리가 되는가 확인하는 것이지요. 이 정도로 박리가 잘 되기 때문에 교반기에서도 박리가 되는 것입니다. 물에서 열로만 박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친환경 박리 기술인 것입니다. 아주 깨끗하게 페인트 도장이 제거가 됐습니다. 박리제, 용해제, 분리제, 제거제, 약품 개발해드립니다. IR&D